자,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의사 양반입니다. 물론 뭐 비대면 유사회사지 뭔 놈의 의사? 아니 개그맨 아니었어?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의사 양반이에요. 그것도 아가리만 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수술도 하고 진료도 보고 뭐 여러분들이 보는 흔한 병원에 있는 한 명의 의사 양반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겪은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 덕에 진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척추 쪽 진료를 보는데 진료를 보다 보면 가끔씩 절망적인 환자분을 만나기도 하죠. 등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오신 분이었는데 검사를 진행해보니까 척추뼈에 뭐 이상한 게 보이더란 겁니다. 정밀검사를 진행해보니 이게 웬걸? 암이 퍼져서 뼈까지 진행해버린 걸로 나온 거죠.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이전에 암을 진단받은 적도 없던 분이어서 암이 퍼질 대로 퍼져서 뼈까지 가버린 말기 상태에서 이제서야 발견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죠. 이런 식으로 척추뼈에 암이 옮아간 상태면 뼈의 튼튼한 구조 사이사이 몰캉한 암세포가 들어차면서 뼈 구조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저절로 뼈가 부러지거나 망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죠. 이런 식으로 뼈까지 암이 다 퍼지면 사실상 거의 모든 갈만한 공간에 암이 다 퍼진 걸로 말기암으로 치고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 없다라고 여태까지 취급을 받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러진 뼈를 보강하고 짜맞춰주고 항암치료도 해서 완치 목적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죠. 물론 더 심각해지면 연명치료를 안 하는 쪽으로 가지만요. 이런 식으로 치료를 진행하려면 일단 원래 암세포가 어떤 녀석인지 평가를 하고 이게 위암이면 위암치료, 유방암이면 유방암치료 이런 식으로 암세포 종류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지 뼈에 올망한 암세포도 악화시킬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 척추를 보강해주는 수술을 같이 하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라도 가장 편안하고 사람답게 살게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환자분이 오면 검사를 진행하고 난 뒤에 대학병원으로 보내서 암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항암치료를 받도록 하게 하는데 평소처럼 대학병원에 아시는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환자 한 분 봐주십사 하고 인사를 드리려는 찰나에 이런 대답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암을 봐줄 사람이 없다고요. 대학병원에서 이런 암을 보는 내과의 전문 분과 과목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혈액종양내과라고 하는데 이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나가버렸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전부터 말로는 수없이 나왔던 일이긴 합니다만 혈액종양외과로 남는 지방대학병원 교수분들이 별로 없는 상태였죠. 내과의 경우 지금 그나마 병원급에서 찾아주는 분과 전문 과목은 소화기내과나 신장내과 정도고 소화기내과는 내시경, 신장내과 과는 투석 위주로 돌아가고 있죠. 이외의 내과 과목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대학의 정교수가 되면 할만하겠지만 정교수 자리가 그리 쉽게 나는 것도 아니니 여차하다가 대학병원에서 나오게 되면 앞길이 막막해지니까요. 이러니 혈액종양내과 교수하겠다고 대학병원에 남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지방이니까 더더욱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아니 뭐 레지던트가 있나 펠로우가 있나 그 일을 맡아도 힘에 부치게 되는 거고요. 제가 물어본 대학병원에서도 타 대학병원에서 대우를 더 좋게 해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둬버린 경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소위 큰 병원, 지방에서 내로라 할 만한 병원인데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없어서 암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대학병원인데 암진료를 못 봐요. 아니, 이게 무슨? 그래서 결국 그 환자분은 다른 대학병원에 물어 아직 혈액종양내과가 남아있는 대학병원으로 보냈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아는 응급의학과 과장님이 병원에 왔다 사망한 환자를 리뷰하다가 30대의 젊은 나이에 큰 혈관이 찢어지는 대동맥박리로 죽은 사람이 있어서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알아보니까 하필 새벽 1시에 생긴 호흡곤란이라 하필 흉부외과 수술 질환이라서 의사도 없었고요. 하필 11월 4일부터 흉부외과와 마취과의 추계 학회 기간이라서 하필 온라인 학회가 아니고 서울에서 하는 대면 학회라 하필 또 환자가 사는 곳이 부산이라서 부산 경남 병원을 수배를 해도 흉부외과 진료가 안 돼서 삼성 서울병원 대동맥 전담팀 한라인으로 연락 후에 새벽 4시가 넘어서 서울로 출발했는데 경상북도 상주 인근에서 심장이 멈춰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뉴스에도 신문기사에도 잘 나오지 않죠. 소리 없이 점점 그냥 망해가는 겁니다. 이제 그 멸망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서울은 그래도 돈이 안 돼서 기피하는 전공의가 수년째 안 들어오는 과목이라도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큰 병원이 많으니까 거기서 교수하면 또 먹어주니까 인력이 좀 딸린다, 뭐 전공의가 없다, 펠로가 없다 싶으면 다른 지방대학병원에서 우리 병원 교수 시켜줄게 하고 빼오면 그만이죠. 그럼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들은 환자들은 뭘 어떡해요? 구급차 타고 가다가 요단강 건너는 거지 뭐. 이제 슬슬 지방이 망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서울도 망가지긴 할 겁니다. 그나마 망가지는 속도가 제일 느리긴 하겠죠. 이제 몸이 좀 안 좋거나 긴급 상황이 터졌을 때 살아남으려면 서울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아주 이런 의학적인 이유로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겠고 지방대 병원이 망하면 서울 쪽의 가격은 더 치솟겠죠. 맨날 숙가 후드려 패고 범죄자 취급하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쌓여온 문제가 드디어 터지면서 결국 이 지경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저 X됐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